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한국 수어의 날이 한글날과 한글 점자의 날 등과 함께 언어 관련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한국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받게 된 한국 수어 언어법 제정일인 2월 3일로 정해졌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열린 한국 수어의 날 기념식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말 한국 수어의 물결이 국립한글박물관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농아인협회는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제1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한국수어의 날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게 된 날을 기념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특정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정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한국수어언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일인 2월 3일이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이날 한국수어언어법 제정의 의미를 담은 극단 핸드스피크의 수어 공연과 수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이 이어지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개회사를 전한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첫 기념행사를 맞이한 기쁨을 밝혔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한국의 언어와 관련해서 사회 안에서 소통의 문제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정말 기적과 같은 수어 언어의 그런 선물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문화 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주시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수어 주간 운영과 온라인 공모전, 한국수어사전 공개 등 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나설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전북 전주시에 추운 겨울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는 엄마의 밥상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엄마의 밥상은 전주 시민들이 선택한 전주시 최고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지훈 기자가 전합니다. 전주시는 엄마의 밥상이라는 사업을 통해 2014년 10월부터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밥상은 대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전주 시민들이 선택한 전주시 최고 정책으로도 손꼽혔습니다. 엄마의 밥상이 전국적으로 소개되면서 정기적인 후원도 계속해서 늘어나 현재 누적 후원 금액이 8억 4,7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밥상은 성금뿐만 아니라 빵, 쿠키, 과일 등 간식에서부터 한우, 우족탕, 김치 등 식재료까지 다양하게 기부돼 국민과 함께 차리는 밥상이 됐습니다. 또한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 박현준 씨도 울산에서 전주까지 3시간 30분을 직접 달려와 엄마의 밥상 사업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박 교사는 교사로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돕는 정책에 공감하고 이러한 정책이 더욱 확산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승수 전주시장은 단순한 도시락 배달이 아니라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사랑을 전달하는 사업인 만큼 엄마의 마음으로 더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요즘에 대체 밥 굶는 아이들이 진짜 있는 건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로 아침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2014년 7월부터 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밥을 따뜻하게 먹일까 생각을 하다가 매일 아침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엄마의 밥상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먹은 도시락에 쪽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밥을 좀 더 달라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소고기가 정말로 먹고 싶다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정말로 책이 읽고 싶은데 책을 좀 사주면 안 되겠냐고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의 삶을 꼭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엄마의 밥상은 시작이 됐고 또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밥굶는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엄마의 밥상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잘 차리겠습니다. 사랑의 도시락을 받는 아이들은 감사한 마음을 편지와 그림으로 담아내 사업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께 전했습니다. 사랑의 도시락을 받는 아이들과 엄마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사랑을 전달해주는 어른들까지 모두가 가슴 따뜻해지는 엄마의 밥상 같은 사업이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임지훈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구례지역 농가들이 수해의 아픔을 이겨내고 수확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구례지역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요즘 본격적인 오이와 애호박 출하로 수해의 아픔을 잊고 있습니다. 특히 구례군 구례읍과 마산면 지역 12헥타르의 하우스는 침수 피해가 컸지만 밤낮 없는 복구 작업과 함께 농사에 전념한 결과 결실로 이어져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맛과 향이 뛰어난 구례산 오이와 애호박은 서울 가락농산물 공판장에 출하돼 오이는 10kg에 17,000원에, 애호박은 8kg에 23,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이거 어마어마한 수해를 입어가지고 여러 자원봉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도움을 줘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복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애호박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구례 애호박은 지리산 밑이라 밤낮 온도가 무지개 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호박의 과육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길고 과육이 뭐라고 할까요? 식감이 좋다고 그럴까요? 그게 우리 입맛에 딱딱 붙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참 경기도 안 좋은데 우리 구례 애호박, 특히 구례 애호박 아주 식감 좋고 맛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저희가 여름에 수해를 입었어요. 수해를 많이 입었죠. 이거 전체적으로 다 물이 다 차버렸죠. 근데 이제 여러 전국에서 그냥 그 봉사활동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복구가 빨리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농사 재가지고 또 그분들 보답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시방 노력해서 시방 복구가 완성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시방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전지를 받아서 하여튼 공기도 좋고 토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례오이가 맛이 양 좋아요. 이렇게 여러 국민들이 우리 구례오이 좀 많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식당 등 대형 소비처 판매 감소로 예년보다 값은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신세계 이마트 광주 로컬점과 세 군데 대형 매장 등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어려움을 다소 덜게 됐습니다. 전농가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취득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재배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구례산 오이와 애호박은 해마다 11월 말부터 수확이 시작돼 다음해 6월까지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복지TV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노숙인들에게 먹거리를 나누며 사랑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월 5일 의정부시 노숙인 지원시설 희망회복지원센터가 2021년도 경기도 먹거리 지원사업인 그냥드림 떡방앗간 제막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습니다. 센터는 경기도 그냥드림 냉장고 시범기간으로 선정되어 지난 1월 한 달간 노숙인과 위기 시민들에게 한 끼의 먹거리와 함께 용기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시범 운영하며 준비해왔습니다. 다들 사람이거든. 소중한 인생입니다. 한 데서 지내는 우리 이용인들 똑같습니다. 이웃이고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다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됐나 원인을 좀 봐주세요. 사회 복귀하고 가족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센터가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받는 먹거리는 작은 떡 한 조각이지만 지역사회 후원으로 따끈한 꿀물과 찐빵, 호두과자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경기도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 재단의 든든한 후원을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김충식 센터장은 센터가 경기 먹거리 지원 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직후 신속하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민들과 공유하며 단순한 먹거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등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 노숙인들, 그들도 노숙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의정부시 희망회복지원센터는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노숙인이 된 그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을 요청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소해 줄 조력자로서 복지사회의 현 과제,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고로쇠 채취 작업을 시작한 전남 광양시가 전국 제1의 품질 유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남 도지사 품질 인증을 받아 더욱더 경쟁력을 높였는데요.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광양 지역에서는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광양 백운산 고로쇠 채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까지 채취되는 백운산 고로쇠는 마그네슘 등 10여 종의 미네랄 등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는 데다 게르마늄 성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로쇠 약수는 흡수력이 뛰어나 많은 양을 마셔도 포만감이나 탈이 나지 않으며 물맛이 달고 개운해 향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를 등록한 광양시는 국내 최초로 고로쇠 채취 작업을 시작해 수액 산업에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채취 농가 광양시 480여 농가는 백운산 일대 약 한 700에서 800고지에서 지금 고로쇠 채취를 해서 여러분께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찾아오시는 손님은 없지만은 저희가 지금 그 광양 농협이랑 또 우리 인터넷이나 개인적으로 지금 택배 서비스로 원활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취 농가에서는 현재 고로쇠를 채취해 와서 필터링을 거쳐서 살균, UV 살균을 거쳐서 소비자 여러분께 깨끗하게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특히 다양한 규격의 소포장 용기를 선보여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농가별 채취량에 맞춰 용기를 공급하고 정제 일자 등 엄격한 품질 관리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광양시에서는 생산자 단체와 함께 고로쇠의 위생적인 채취와 소독, 정제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 여러분이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소품목으로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전라남도 우수 농축수산물에 대한 전라남도지사의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역사 있고 또 지리적으로 인정받은 광양 백운산 고로쇠 약수를 널리 찾고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양시는 전국 제1의 고로쇠 수액 명성을 위한 품질 유지를 위해 자동화 정제시설 현대화 등 채취 농가 소득 증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 관광백선에 정읍시 대표 관광지인 내장산 국립공원과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이 선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지훈 기자가 전합니다. 정읍시 대표 관광지인 내장산 국립공원과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관광 백선에 선정됐습니다. 내장산은
산 안에 숨겨진 것들이 무궁무진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한국관광백선에 현재까지 총 4회 선정됐으며 대한민국 대표 가을철 단풍 관광지로서 굳건한 기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한국관광백선에 처음 선정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은 옥정호 상류에 있는 소나무 동산에 가을 야생화인 구절초로 조성된 공원입니다. 테마공원은 소나무숲 구절초와 함께하는 슬로우 투어 컨셉의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서 전국적으로 출사와 여행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이번 선정으로 내장산 국립공원과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은 앞으로 2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관광지로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국내외 관광 안내소와 여행 관광 정보 홈페이지에 소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유진섭 정읍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에 정읍의 대표 관광지 두 곳이 선정된 것은 정읍시의 큰 자랑이라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우리 고장을 방문해 정읍의 향기를 느끼며 커다란 힐링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임지윤이었습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에서 인간 내면과 영혼을 빛의 아름다움과 환희로 표현한 정희경 작가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는 올해 첫 전시로 지난달 28일부터 추상회화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정희경 작가의 속삭이는 빛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빛에 관한 다양한 추상회화와 미디어 아트 등 독창적인 작품 54점이 오는 3월 7일까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LED를 이용해 빛의 정형성을 표현한 작품과 한지를 통한 입체감을 살린 작품들이 모여 화려한 색채로 빛의 아름다움과 환희를 표현한 따스한 이미지가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고자 한 빛은 밖에 보이는 빛이라기보다 우리 마음의 내면의 빛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초창기 작품은 무지개 색감을 이용해서 채색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지개 색감이 우리에게 주는 그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싶어서 그 무지개 색감을 썼었거든요. 단색조의 아름다움, 깊이, 그리고 세련됨, 그 매력에 빠져든 것 같아요. 그래서 색감 하나하나 다 그전에는 한 작품에 무지개 색감을 다 넣었다면 지금은 하나하나 그 색감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표현하게 됐어요. 이처럼 작가는 인간 내면의 영혼을 빛으로 표현해 삶의 지혜와 깨달음 등 희망의 빛을 표현하고자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다고 말합니다. 속삭이는 빛의 전시회를 통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빛의 고마움과 마음의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오늘도 한마디입니다. 오늘도 한마디 정경수입니다. 장애인들의 숙원이었던 한국 수어의 날 기념식이 지난 2월 3일 성대하게 거행됨으로써 장애인들의 외침에 메아리가 온 국민의 가슴에 울려 퍼진 날이 되었습니다. 한국 수어의 날을 제정하게 된 것은 한국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법정 기념일로 정해준 것은 지난해 국회에서 한국 수어 언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한국 수어의 날이 제정된 것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 변성일 회장은 기념사에서 기적같은 큰 선물을 받았다고 자축하면서 수어를 희망의 언어로 표현해 앞으로의 발전에 큰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은 한국 수어 언어법은 새로운 심장으로
수어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동화줄로 표현하면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농인들의 공용어로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수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정부 정책 발표 때마다 수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한국 수어의 날 제정에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며 수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도 더욱 향상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수어는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며 이들의 외침 끝에 이루어진 결과일 것입니다. 이제는 비장애인도 수어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새롭게 갖고 수어가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 방법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는 수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장애인들의 삶과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를 잇는 하나의 언어인 수어가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축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등의 수어 통역이 제공되면서 수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지만 작은 화면과 일부 방송에만 수어가 제공되는 등 방송 접근권에서의 확대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수어의 날 제정이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주춧돌이 되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